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성과 발급, 전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작성일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작성은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작성일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의 원칙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이고요. 특례에 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에만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시기의 원칙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례에 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별로 1여월 내에서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년 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2월 10일까지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별로 1여월에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말일을 작성년 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 내역을 1월 15일로 작성하고 2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명서류 등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1, 2, 3번 안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본 첫 번째 한 달치 세금계산서 공급 내역을 합쳐서 한 장으로 발행하는 것을 실무에서 월합 세금계산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월합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의 월을 한 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서 6월의 거래분을 합쳐서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발행을 한다면 이 5월 거래분은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고요.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 수취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와 공급자 모두 세금계산서를 부실하게 기재되었기 때문에 부실기재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정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도 월합세금계산서는 발행 가능합니다. 이 월합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거래처에서만 발행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달에 두 건 이상 거래가 있다면 어떤 거래처와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월 공급분에 대한 반품 발생 시 당월분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만 이 월합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당월 거래분에서 차감을 하고 발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